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송도 해수욕장은 1913년에 개장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설운동장입니다. 부산 중심부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송도 해수욕장은 1913년 부산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이 송도 유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수욕장을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변한 것들 중에서 최근 눈에 띄는 고층 건물들이 오늘날 송도 해수욕장의 경치를 최고의 멋을 풍기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송도는 조용하고 한적하며 해운대나 광안리같이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아 좋았으나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기도 하지만 옛 정취를 느끼는 데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송도 송림공원에서 송도 오션파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전에 탁 트인 경관을 헤치는 풍경이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위하여 이런저런 유흥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퍽 인상적이겠지만 대한민국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옛 송도가 그립습니다.
오늘은 부산 송도의 옛 정취를 느끼러 왔다가 다시 현대적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부산 송도의 송림공원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해변과 조화를 이루는 신축 건물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였습니다.